지난 2011년부터 50% 감면됐던 안동 지역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이달부터 정상 요금으로 고지됩니다. 안동시는 시장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가정용 주택의 상수도 요금 50% 감면 기간이 지난 연말로 끝남에 따라 이달 고지분부터 요금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권영세 안동시장은 선거 공약 사항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5톤까지 50% 감면하는 제도를 2011년 8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.